샬롬 하베림 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예, 그레이스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또 가슴이 터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어떻게 이스라엘을 알게 됐냐고 어떤 성도분이 물으시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온누리교회 하 목사님 생각났어요. 또 저도 옛날에 정말 온누리교회 너무 사모해서 프로그램이나 컨퍼런스 있으면 가고 20년 전에 유대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하버드 출신. 그래가지고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보고 또 보면서 생수강이 넘치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엔드타임 전에 Left Behind라고 한 15년 전에 홍성사에서 13권짜리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하루 금요일 퇴근하면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일요일 밤까지 읽어서 세 권씩 읽으면서 이만한 책을 가슴이 또 막 두려움이 몰려왔었어요. 그때는 아 이렇게 무섭구나 남겨진 사람들은. 근데 한 번도 휴거되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심지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컴퓨터 전문가로 키우자. 왜냐면 저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IT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고 살아왔었는데 살면서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팬데믹이 왔을 때 이건 뭐지? 정말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도 못 보는 거 아닌가. 정말 그때가 다가오는가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알고리즘을 통해서 코뿔소 TV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여러 번 순간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깨우신 우리는 잘 모를 때이지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 코뿔소 TV를 보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서울 김포용강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한국에 있었구나 그 부분도 참 놀랐어요. 그때부터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가 중요한지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에 한 100명 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저도 옛날부터 조금 관심이 있었는 것 같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와서 우리는 샘의 후손이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직원들한테 후배 간호사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고 저도 잘 모르지만 되게 가깝게 느꼈어요. 아브라함도 가깝게 느껴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 없었고 그랬었는데 5년 전에 한국을 떠나왔는데 한 100여 명 넘는 직원들 중에 오로지 2명 그리고 한 그 우리 마취과에 유명하신 교수님이 깨어있으셨고 이렇게 얼마나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올 이 세 사람 100명도 넘는 직원들 중에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여기 올 때 밤마다 울었었는데 그 모든 부분 정치적인 거, 교육적인 거, 혼란스러운 것, 우리 믿음 잃어가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아 우린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드는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코뿔소 TV가 있고 또 박영민 목사님, 그레이스 목사님 또 섬기시는 스텝 그 김포경관교회 프레싱팀 또 뛰어나신 간사님들 예, 인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세상 살면서 무뎌지지 않고 깨어있으면서 신부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김루스 전도사님 통해서 미주 지역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밤낮으로 그 코뿔소 목사님 닮은 김루스 전도사님 계셔서 이 모임도 가능하고 정말 코뿔소 교회는 특별한 코뿔소 TV는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랑한테도 참 감사해요. 해리 제 얘기 언제나 들어주고 또 여기까지 날아와주고 또 자기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주위에 둘러보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잘 없고 정말 미국이란 데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식어버렸구나 싶은데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 계속 훈련 받아서 언젠가는 한 분 한 분 신부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